시비리야
92쪽 저 밑에 제7무착행 11번 제7무착행 재불관정제1법에 관정이란 말 여러분 들었죠. 이게 인가하고 보증하고 수기를 내리는 그런 그 의식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건 이제 사해의 물을 떠다 가지고 이제 그 세자 책봉할 때 이마에다 물을 부어주는 데서 유래한 그런 그 의식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다음 부처 바로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진여불성 진여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고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고 동일한 부처님과 내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해서 그 이제 부처로서의 보증을 받는 것이고 수기를 받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 말하자면 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입니다. 이득차법 관기정하고 이 법을 이미 이 법을 얻고는 그 이마에 물을 부어주고 보증을 받고 수기를 받고 이런 뜻이죠. 심왕 안주 정법문하니 마음은 항상 정법의 문에 안주하게 되니 피 광대심 행 차도로다. 저 넓고 큰 마음 가진 사람 그게 누굽니까? 자신이 부처인 줄 알고 부처로 믿고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다 불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광대심입니다. 그게 불심이에요. 그게 광대심이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이 도를 행하더라.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 이런 광대심이 있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수기를 받은 것이고 보증을 받은 것이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 진여자성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요. 원래 타고난 그 진여자성이고 진여불성이고 그게 변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큰 그 생명이니까 그게 그대로 부처님도 그거 가지고 부처 행세하고 관세음보살도 그거 가지고 관세음보살 행세하고 지장보살도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장보살 행세하고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조그만 중생 노릇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이제 자꾸 이제 그 이해가 깊어지고 안목이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은 우리도 어느 날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 무량별을 일체 중생이 그래서 한량 없이 차별하잖아요. 끝까지 차별한 겁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이 훌륭한 대승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하지만은 이해하는 게 또 받아들인 게 각각 그릇 따라서 차별합니다. 요달 이심실 주변하고 그 마음을 요달한 것이 다 두루두루하고 결정호지 불법장하니 결정코 불법장을 부처님의 법장을 호지하니 보호해 가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불법장 부처님의 법의 창고. 아무리 그 본래 우리가 부처이고 본래 진여불성을 가졌고 진여자성을 가진 것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준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불법장이라, 부처님의 법의 창고라. 그 대장경 하지 않습니까? 이 대장경이라는 게 큰 부처님의 법의 창고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경각, 그걸 이제 목판으로 새겨서 이제 모시는 것을 장경각이라고 하고, 그래 불법장을, 그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란 말인데, 불교의 가르침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참 이러한 부처님의 법이 위대한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얻기 위해서 그 어려운 지금부터 한 천년 전에 인도 땅 그 열사의 사막을 건너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인도 가서 그 가르침의 경전을 얻어가지고 오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하고 번역해서 또 이제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래 이제 보급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 인쇄술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교재를 또 교재치고는 또 우리 여기서 쓰는 이 교재가 제일 잘된 교재예요. 한글로 음을 달았지. 예. 또 한문 원문을 그 미래한 그 글자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하고 이거 저기 요즘 뭐 여기저기서 법회 같은 거 많이 하지만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런 그 교재도 좀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제 이렇게 편리한 그리고 신심나게 신심나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교재를 장만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아직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법회를 또 행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사람은 그렇게 수백 명이 오는데 하나 준비 하나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보기 안타까워요. 비어 숨이 행차도로다. 저 수미산 같이 높고 높은 덕을 가진 분이 이 도를 행하더라. 수미산 같이 높고 높은 덕을 가진 분이 이 도를 행하더라. 능어 일일 어느 중에 능이 낱낱 어느 가운데서 보이시은 무량음하라. 한량없이 많고 많은 소리들을 널리 시연해서 낱낱 말씀 불법장 화엄경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뭐 다른 뭐 법화경 뭐 금강경 뭐 온갖 많고 많은 팔만대장경이 있지만은 화엄경만 하더라도 그 낱낱 말씀 가운데 한량없는 설명이 또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얼마든지 가지를 치고 부연 설명하고 해서 설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각자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 깨달음과 자기 느낌을 거기다 첨부해서 얼마든지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량음입니다. 낱낱 말씀 가운데 널리 한량없는 그 또 설명을 나타내 보여서 영피중생 수류해 하나님 저 중생들로 하여금 유를 따라서 그 종류 따라서 이해하도록 하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고 동창생 만나고 무슨 모임에 가서 이 화엄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해석하기로 하면 이걸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이제 스치고 그 기억해가지고 그 설명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100번, 200번, 300번 이게 곱씹어서 막 외워야 돼. 열심히 곱씹어서 외우면 거기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이해가 툭툭 튀어나오고 거기에 또 내가 미처 준비도 아니 했던 그런 그 설명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돼. 이거는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차무회견행 사도로다. 이것은 걸림없는 소견을 가진 사람. 소견이 꼭 맥혀 있으면은 그런 그 융통성 있는 그 이해, 융통성 있는
설명이 안 나오죠. 새로운 설명과 새로운 이해, 새로운 견해가 거기에 줄줄줄 쏟아지게 하려면은 걸림이 없어야 돼. 걸림이 없으려면 익숙하게 읽어야 돼. 그런 이가 행사도로다 이 도를 행하는 도다. 일체 문자 언어 법에 일체 문자와 언어의 법에 지혜 선이 불분별하고 지혜가 모두 다 그 속에 들어가 잘 들어가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주어 진실 경계 중하니 진실한 경계 가운데 머무리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혜로서 그것을 녹여내야 그것이 제대로 그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리가 안 되고 어지럽기만 하죠. 그리고 진실한 경계 가운데 머물러야 종지를 알아야 돼요. 종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이 입장에 있어서 그 근본 취지, 근본 종지는 뭔고 하니 참마음 그것이 이제 여기 저 환경에서 전통적으로 그 한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한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이제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중요하게 이해한 뒤에 그게 진실한 경계인데 그 다음에 보살행으로 회향하는 거 그것입니다. 차 견성자 소행도로다 그랬잖아요. 견성자 선불교에서는 견성 견성 그 자찬학교는 견성입니다. 견성 소리 자성 보는 사람 참성품 보는 사람 참성품 보는 사람이 이도를 행한다. 그렇습니다. 참성품 이게 이제 우리가 내 주인공이고 나의 참생명이거든요. 아까 그 여기 저 광대한 마음 이제 설명하고 또 이제 관정을 하면서 뭘 가지고 인정하고 보증하느냐 뭘 가지고 수기를 하느냐 바로 참마음 우리의 참생명을 보았다. 참생명을 이해했다. 내 참 주인공은 나의 참마음이다. 참생명이다. 진여자성이다. 한 그런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 그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이고 참생명이고 그 생명의 가치는 뭘로 바꿀 수가 없고 한 그런 그 경지가 성자 이 성품 성자 참생명 참성품 요걸 이제 법성 법성 원륭 무의상 할 때 법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진여 불성이라고도 하고 부성 불성 자성 법성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우리의 참마음의 성품을 본 사람이다. 본 사람이 행할 바 도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요 이제 무착행의 내용이라고 제목을 이제 그래 그 달려 있지만은 참 좀 귀중한 그런 그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 난득행이라 자신의 수행원이라 그랬습니다. 안주 심심 대법해하야 매우 깊고 깊은 큰 법의 바다에 안주해서 깊고 깊은 큰 법의 바다에 안주해서 아 이건 그대로 환경에 몰입했다 환경에 심취했다 환경에 미쳤다 아 그거예요 심심 대법해가 뭡니까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에 안주해서 선능 인정 일체 법보되 잘능히 일체 법을 인정하다 그 말입니다. 환경 도리 그 이치를 제대로 우리가 터득하고 나면은 일체 법을 뭐 금강경이 어떻다, 능경이 어떻다, 법화경이 어떻다, 유마경이 어떻다, 무슨 경이 어떻다 해도 그 전부 환경에서 풀리지 않는 게 없어. 환경의 열쇠로서 다 풀리게 돼 있어. 그게 일체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능히 인정해. 아, 심심대법에 안주했는데 환경에 안주해 있어. 환경에 사는 사람이야. 환경에서 먹고 자고 해. 환경에서 그냥 그러니까 내 삶이 거기서 다 펼쳐져. 안주 심심대법해요. 전부 환경에서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해. 그러면 그
이치로서 그걸로서 환경에서 터득한 그 이치로서 모든 법을 모든 이치를 전부 다 인정하고 다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선능 인정 일체법이라. 여보 무상 진실 문하니 법의 형상 없는 진실한 문을 요달하니. 법에는 그렇다고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형상이 없으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그 모든 이치를 다 함습하고 있으니 참 이 불법의 이치라는 게 신기한 도리입니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 같은 뛰어난 그런 그 종교성을 타고난 분이 그 왕자의 자리, 어여쁜 부인도 자식까지도 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버지까지도 다 그 내몰라라 하고 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원대한 꿈을 안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 피나는 고행을 6년간 하고 나서 그래 이제 진리를 터득하신 그런 그 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우리가 뭐 세상의 그 어떤 그 가치 가지고도 설명할 길이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형상은 없어요. 그 무슨 뭐 고행했다고 그게 무슨 진리의 형상은 아니거든요. 깨달았다고 해도 당신 혼자 속에서 깨달은 것이지 무슨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눈이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뭐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법의 무상 진실문이라. 차 견실자 진실을 본 사람. 저 앞에서는 견성자 그랬죠. 여기는 견실자 진실을 본 사람. 진리를 본 사람이 소행도로다 행한 바 도로다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통문이라 일불토 개왕이하야 낱낱 불토에 다 가서 세상 그 어디고 저기 뭐 남미고 뭐 아프리카고 뭐 북미고 저기 북유럽이고 어디고 없이 다 가가지고서 진어 무량무변급토로 무량무변급이 다 할 때까지 관찰 사유 미잠정하니 관찰하고 사유해서 상관도 머물지 아니하니 차 비해자 소행도로다. 이것은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행한 바 도로다. 그런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포교 못해요. 우리나라 스님도 행원 스님이라고 행원 숭산 스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했는데 숭산 스님이 미국으로 그 포교하러 가가지고서 거기서 포교하다가 또 유럽으로 가서 포교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한 30여 개 국에서 각 곳에다가 그렇게 이제 불법을 그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스님으로서는 숭산 스님을 제일 훌륭한 성인으로 그렇게 꼽아요. 다라이라마 스님하고 숭산 스님은 열반하셨습니다만 다라이라마 스님 못지않게 아주 높이 그렇게 숭상하는 분입니다. 잠깐도 쉬지 않고 그런 게으른 사람은 그게 어렵습니다. 비해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이 도를 행한 바 도더라. 무량무수 제열에 한량 없고 수 없는 모든 열에 종종명호 그 각자가 아니고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종종명호 각부동을 가지지 가지 이름이 각각 같지 아니한 것을 모든 존재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고 열애인데 우리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의 안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비춰지는 게 그 숫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참 얼토당토 않게도 살아있는 부처님, 정말 가족 부처님 다 나에게 고맙게 하고 나와 더불어 울고 웃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부처님은 제쳐놓고 법당에 조각해놓고 절을 하니 아나 뭐 그 당신 앞에 있는 돈을 누가 가져가니 아나 무슨 뭐 올려도 모르고 내려도 모르고 그냥 절을 해도 모르고 아무리 내가 왔습니다 부처님 눈 좀 떠 보십시오 해도 뭐 도대체가 뭐 뭐 알아들어야지 그런 부처님을 좋다고 그냥 깜빡 넘어가가지고 천배 만배 그냥 절한다 또 그래 우리 참 중생들의 그 훌륭한 방편이긴 해요 거기서 연습하고 거기서 배웁니다 물론 법당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 참 좋은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온 생명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으로 그렇게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 따라서 부처님으로 보여지는 그 양이 달라요 저기 저 그 십지품에 가면은 그 제1지 제2지 제3지의 어떤 그 단계를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수행해서 얻어지는 공과가 차이가 나는데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많은 그 100명이나 되는 부처님을 보게 되고 1000명이나 되는 부처님을 보게 되고 만 명이나 되는 부처님을 보게 되고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 이렇게 되는 부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수행의 그 안목 따라서 얼마나 수행이 깊어졌는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부처님으로 그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심청전에서 그 신봉사 눈 뜰 때 보면은 신봉사가 딸이라고 하니까 심청이라고 하니까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눈을 팍 뜨잖아요. 힘이 가가지고 눈을 팍 뜨는데 아 그 참 꿈에 보던 딸 그대로야. 꿈에는 수없이 봤거든. 꿈에 보던 딸이 그대로 자기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저게 내 딸이구나. 처음에 보고 그냥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을 팍 뜨는데 신봉사 심학규만 그 자리에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잔치에 왔던 사람, 옆에 있던 사람, 앞에 있던 사람, 뒤에 있던 사람 전부 그냥 눈 뜨는 소리가 짝짝짝짝 하고 그냥 곳곳에서 눈을 뜬다.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참석하고 집으로 내려가던 사람도 뜨고 아직도 참석 못하고 올라오는 사람도 뜨고 아예 잔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못 온 사람도 저 집에서 뜨고 그 잔치가 있다는 소리도 소식도 못 들은 사람도 뜨고 그래서 온 중생이 다 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심청년이 그 소설이 그 뭔 소시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화엄의 도리라 화엄의 도리가 아니면 그 심청전 하나 제대로 이해 안 됩니다. 화엄의 경기라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바로 그 이치라 우리는 전부 법계에 존재하는 일체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전부 하나단 말이야 그런 이치를 거기에 심청전에 실어놨잖아요 그 대목이 제일 아주 나는 신나요. 여기 뜨고 저기 뜨고 여기 가다가 뜨고 오다가 뜨고 뭐 밥 먹다가 뜨고 뭐 화장실에 갔다가 뜨고 오다가 뜨고 그 대목은 또 이제 그 마지막 그 단계가 돼가지고 속도가 이제 아주 빨라요. 소리가 막 착착착착 나고 곳곳에서 뜨고 그리고 이제 그 풍악을 울리는 소리도 아주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십지품에서 그 사람의 그 견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00명의 부처님도 보고 1000명의 부처님도 보고 100만 명의 부처님도 본다. 우리는 법당에 나무로 조각해 놓은 부처님만 본다. 꼭 그 내가 다니는 법당의 부처님이라야 진짜 부처님이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 부처님, 아기 부처님, 뭐
시어머니 부처님, 며느리 부처님, 그런 부처님은 나는 몰라라. 나는 알 바 없다. 그래, 이제, 그 마치 견해에 따라서, 견해의 높고 낮음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무량무수 제열의 종종명호 각부동을, 종종명호가 각각 다르잖아요. 며느리 부처님, 시아버지 부처님, 아기 부처님, 형님 부처님, 동생 부처님, 미운 부처님, 얄미운 부처님. 얄미운 부처가 왜 그래 많은지. 그러니까 각각 다릅니다. 일모단에서, 어일모단에서 실명견하니, 뭘 찾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일모단이 뭡니까? 한 트럭 끝에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다 밝게 봐. 환하게 그냥 다 보는 거야. 그럼 뭐 그 잔치에 참석 꼭 안 해도 또 집에서 출발 안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뜨는 거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일모단에서 실명견이라. 본래 우리는 그런 무량 공덕 생명,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을 우리 본래로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본래로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순간 깨닫고, 그 순간 알고, 그동안 그 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거 느낌. 그래, 그게 뭐 그렇게 또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그저 발걸음으로 걷고, 손으로 물건 만지고, 좋은 사람 좋아하고, 싫은 사람 미워하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에요. 차 정복자 소행도로다. 이것은 청정한 복을 가진 사람이 행한 바 도다 말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예. 집안의 가족 부처님을 전부 부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으로 이해해 주면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복을 가진 사람이라. 꼭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을 본다는 사람은 부처님 한번 보려면 그렇게 어렵게 가서 찾아가서 보는데, 소견이 툭 터진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보는 거야. 앉은 자리에서. 그래, 가족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집에 가서 전부 부처님으로 그렇게 대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러다 했더니 돌았나, 뭐. 약간 그런 어색한 분위기가 있다가 그게 이제 진정성이 전해지면은, 진정성이 전해지면은, 그 분위기는 그대로 불국토야. 그대로 불국토야. 일모단처 견제부로대, 일모단처에서 앉은 그 자리에서 모든 부처님을, 모든 네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하되, 기수무량불가설이라. 그 숫자는 한량 없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부처님들만 부처님이 아니고, 이웃집에도 부처님이고, 뭐 이웃 동네도 부처님이고, 이웃 도시에도 부처님이고, 이웃 나라에도 부처님이고, 전부 팍팍팍팍 75억 인구가 그냥 그대로 부처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전부가 불성, 진여 불성을 가졌으니까. 기수 무량 불가설이지. 일체 법계의 실력이니라. 일체 온 우주 법계에도 똑같아. 똑같이 그렇게 된. 피제불자 행사도라. 저 모든 불자가, 그 사람이 진정 불자야. 일체 생명, 일체 사람을 전부 부처님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불자라. 그런 사람이 이 도를 행한단 말이야. 무량무수, 무변무수겁을, 일념 중에 실명견해야. 한순간 가운데 공간도, 저 일모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이야기고, 여기는 시간적인 이야기야. 무량무, 무변무수겁을 일념 가운데 한순간, 한생각 가운데서 실명견해야. 환하게 시간도 다 그냥, 과거의 무수한 세월, 미래의 무수한 세월, 환하게 알아서 지기, 수초 무정상하니. 그 길고 짧은 것을, 숫자는 길단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척자는 짧을 척자고, 그 길고 짧은 것이 정상이 없음을 아니, 일정한 모양이 없다. 일정한 모양이 없다.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시간이 왜 그래 빨리 가는가 싶기도 하고 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색한 자리에는 왜 시간이 빨리 안 가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참 그 신기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만히 우리 불자들은 늘 이런 이치를 공부하니까 공부한 것을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참 부처님 말씀이 맞다 말이야. 시간은 일정한 것이 없다. 그저 내 감정 이하에 따라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차 해탈행 소행도로다. 이것은 해탈행. 그런 모든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이 행하는 바 도더라. 그런 말입니다. 차 해탈행 소행도로다. 교화원이라 능령견자 무공가야 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되게 지내침이 없어서 헛되게 지내침이 없어서 다 인연이니까 소중한 인연이니까 뭡니까 조금 이제 뭐 만나보면 뭐 그 예의도 바르지도 않고 또 그 매너가 좀 그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남을 대하는 그런 그 매너가 좋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늘 만나야 돼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이라도 나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헛되게 지나침이 없어서 계령 불법 종 인연 허대 다 불법으로서 모두가 불법으로서 인연을 심어야 돼. 종 인연을 심어야 돼. 야, 이 관세음보살 이 가지 가서 한번 읽어봐라. 이거 오늘 아주 좋은 책.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나도 다 못 읽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이다 말이야. 이거 하나만 그냥 보통 일반 민중들의 불법은 다 해결됩니다. 이제 이걸로 전부 열쇠가 다 돼요. 보통 뭐 그런 이치는 나 깊은 이치는 놔두고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참 좋은 인연을 맺잖아요. 개의 불법으로 종 인연이라 인연을 맺어준다 말이야. 심어준다. 인연을 심어준다. 종 인연을 심대. 이어 소작 신무착하니 그 짓는 바에 대해서 인연을 심었다고 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예. 신무착이라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예. 집착이 좀 있어야 돼요. 아. 나중에 네 그때 관세음이라는 책 줬는데 그 몇 번이나 읽었나 한번 물어야 돼. 확인해야 돼요. 그 몇 구절이나 외웠나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그 제대로 그 좋은 구절 외워가지고 내인데 이야기 못하거든 다시는 날 볼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좀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이야 하고 새삼스럽게 이제 눈을 뜨더러 피제 최승 소행도로다 저 가장 수승한 사람, 저 모든 가장 수승한 이가 행할 바 도더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불법으로서 인연을 심어줘야 돼요. 인연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그 스님들 급식 활동하는 분들에게 일단은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거기도 꼭 이제 불법을 얹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라. 꼭 불법을 얹어서 봉사활동해라. 이런 거 하나씩 얹어주면 좋죠. 이런 건 뭐 누구든지 이제 이해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